오늘도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갓 태어난 아기라 가정해 봅시다. 그갓 태어난 아기들은 부모님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갓 태어난 아기들의 수준은 그 순간에는 능력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은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들이 성장하면서 먼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엔 똑같은 거의 수준이 똑같은 능력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 밑에 있고 어쩌면 하늘과 땅 차로 할 정도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동일한 수준의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능력에서 차이가 날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누굴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똑같은 수준이고 예수 믿을 땐 똑같은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잠재하고 있는 겁니다. 잠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느냐, 아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넓은 바다의 부두가에 배들이 있습니다. 바다는 아주 넓습니다. 그 바다에 떠 있는 배는 배에 떠 있지만 다 다릅니다. 어떤 배는 혼자서 노를 저을 수 있는 작은 배. 요 배는 얼마 못 가지, 그죠? 해변에서 해수욕 수준은 요 정도 겁니다. 낚싯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조금 더큰 배가 있을 수 있겠고, 섬과 섬을 왕래하는 배가 있을 수 있겠고, 큰 군함 어떻습니까? 똑같은 바다 위에 있지만은 그 배가 지닌 능력들은 다 다를 수 있겠죠?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고, 똑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은 능력은 다 나타나는 것 다르다 이 말입니다. 태어날 땐 똑같고 예수 믿을 때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저는 오늘 그래서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얼마나 찾아내어서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나는 능력을 얼마나 찾으려고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10% 정도만 찾아 쓰다가 죽는다. 그래서 10%. 10%만 찾아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거? 아닌 것 같죠? 아, 뭔 소리야. 난 능력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남전도의 헌신협이니까, 남자분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아니, 남자분들 운동하실 텐데. 여기 남자, 우리 젊은, 여기 앞에 젊은 사람들은 윗몸이 이렇게 몇번 해, 윗몸이 이렇게? 몇번할수 있는 것 같아? 응? 해봤어요? 예? 별로 안 해본 것 같은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성인들 아마 평소에 안 해봤으면 한 20, 30번 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 안 하다가 하면 배가 땡겨가 파스 붙이고 날칩니다. 제가 목욕탕에 가보니까 남자분들 8달 반들이더라고 보니까. 안 하면 배가 많이 나오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한 30번, 20번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20번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20번 하면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의 몇 퍼센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20번 한다면 내가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의 몇 퍼센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0%라면 10%면 10%. 나이가 60된 사람이 매일 200번 한다면 이해되십니까? 매일 200번. 거짓말 같습니까? 제가 매일 200번 합니다. 오늘 아까 식사하면서 목사님 물식이나 200번 한다고 했어요. 제가 미스터 코리아대회 나가려는 것도 아니고, 전국 체육대회 나가려는 것도 아니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매일 200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린 거 하니까, 우리들은 생각으로는 난한 30분이면 20분이면 요다, 최고다 할지 몰라도 사실 그것은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의 10%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걸다 찾아쓰지 못하고 조금 쓰면서 마치 다 꺼내 쓴 것처럼 찾고 있다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차이인지 압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답쓸때 답을 잘 쓰는 사람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채점 끝나고 답을 하는 겁니다. 답은 다 알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채점 끝나고 아는 거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답쓸때 아는 거, 그죠? 여러분, 한 부자는 어디서 천국과 지옥을 알았습니까? 지옥과 사라지네, 지옥과 사라지네. 자, 제가 말씀드린 딴거 아닙니다. 저는 한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한 운동 예를 들면, 다른 건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4개 있는 거 우리가 쓰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이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쓰시냐, 쓰냐. 나라고 하는 포장지로 딱 덮어놓고 안 쓰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하나님. 생각망대는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잠재 능력이란 잠재 능력.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와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합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잠재 능력을 찾아내시라, 찾아내시라. 그거 묻어놨다가 이따가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거 아닙니다. 땀납니다, 땀나. 왜? 한 달한테 받은 종지, 너왜 묻어놨어? 왜 묻어놓고 왔어? 야단 맞습니다. 윗몸에 이렇게 하루 20, 30번 하는 그 정도 체력으로는요, 체력으로도 얼마든지 생활은 지장 없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무리하면 들어 놓으시죠, 그죠? 힘들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조금 무리하면 힘들다 그럽니다. 1인승 배를 탄 보트 요 갖고 하면요, 바람 분다고 풍랑이 세다고 못 나갑니다. 그러나 군함은 목적한 대로 언제라도 갈수 있는 군함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시편 95편에서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유, 세상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고야 같은 세상이고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에서 놀던 사람들 아닙니까? 배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근데 그들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됐습니다. 주님은 막 한참 정신이 주무십니다. 주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주님 일어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드러나게 하셔야지. 왜 주님은 감춰놓고 내 의지로 살려고 합니까? 내 의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없는 자처럼 살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무엇을 할 때 내가 남들에게 뭘 보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진 않습니다. 저는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저는 제가 신앙계 3대째입니다. 3대째.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 때 저희 아버님이 성경책에다가 조상의 믿음을 후손에게 써갖고 그걸 끼고 나오게 하신 우리 아버지, 극성스러운 우리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가 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별 싫은 걸 다 시키고 있다고. 근데 훗날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 저는 그런 믿음을 받고 지금 제 아들도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똑바래라, 똑바로 똑바래라. 하나님 이용한 자 되지 말고 네가 하는 게 쓰임받으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는 것도 딴 거 아닙니다. 제가 딴 거 아닙니다. 제가 뭐 하려고 했습니다. 이 몸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는데 내게 일이 생겼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순교한 사람들도. 그래서 저는 항상 죽을 각오를 합니다. 죽을 각오를. 아직 안 죽었습니다. 죄를 하면 죽을 각오라고 죽으라고. 그걸 위해서 제가 매일 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적으로라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정신이 강한 사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능력을 쓰지 못한다면 이게 되겠냐면 여러분 한 달 안 돼 받은 종 우리는 그 성령 가지고 내게 맡긴 사명 그것만 했는데 아닙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일 시키시려고 맡기셨는데 우리는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세상 만물을 주고는 하나님시다 믿고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으로 될까 안 될까 생각하고 안 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내 감동 주시고 하라면 아 어때요? 이러고 그럼 되겠냐? 그럼 되겠냐? 여러분 일제시대 우리나라 기독교가 교인들이 많았습니까? 일제시대 기독교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조들은요 순교를 가고 신앙이 순교를 가고 지금 1200만 우리나라 자랑은 대빵 잘하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들이 뭐랍니까? 인터넷에서 개독교라고 그래 개독교라고 소금이 많을 그 맛을 모두 짜결이요 다만 바뀌어버려 발핀뿐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주님은 묻어놓고 인간들이 설치되니까 주님은 없는 크리스천들 숫자는 많아놓고 큰 교회도 많았지만은 주님은 없는 주님 없는 교회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내게 있는 주님이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간증을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제가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날마다 죽느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인 나를 벗겨내야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 우리 나를 안 죽이려 하니까 됩니까? 주님이 안 드러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누리는 걸 좋아하면 누리는 것, 그죠? 누리는 것. 누리는 것은 뭡니까? 편합니다. 현재 있는 거 누리는 거 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개발하는 것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하죠? 누리는 것보다 개발하는 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누리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게 되면 내가 포기되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날로 날로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냐, 내 멋대로 하면 편합니다. 편해.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고 예배에 와서만 그런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 통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의 보이려고 너 의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곳곳에 감시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그죠? 곳곳에 감시 카메라 있으니까 신경 쓰이죠.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살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어진 것을 누리게 되면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거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대우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때 오신 것 자체도 낮추신 것인데, 제일 낮은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흉악범이 처형되는 그 과정을 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나를 부인 안 하니까 주님은 드러나지 않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불신자들 볼 때는 약간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수단 밤을 가리지 않기를 잘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뭐 바보같이 보이는, 바보같이 보이는 거야. 자기 그런 바보 어디, 그런 바보가. 여러분, 그 바보 아닙니다. 그 바보 아닙니다. 그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사람 의식하고 바보 노릇도 안 하려고. 저는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야곱은. 그분이 날 이 다음에 처음 가면 나보고 좀 만나자고 하고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꾀돌이 야곱. 난 그 아들 요셉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남이 능력을 나타내면은 부러워하면서도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200번 한다는 놀랬죠? 여러분도 더 합니다. 여기 젊은이들, 내가 60먹은 내가 200번 한, 여러분 여기 한 3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렇지, 안 하니까 그렇지. 놀랄 게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어놓으니까 안 하는, 묻어놓으니까 그런 거다.
문제는 자신에게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0% 묻어놓고 10%만 꺼냈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다 꺼내 쓰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시려면 여러분 한 사람 데리고도 대한민국 변화 못 시키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데리고도 대한민국 변화 못 시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못 시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 가짜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그곳에서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는데 밖에 나가서는 머리카락 잘린 삼손같이 쓰지 못하고 예배당 안에서 폼 잡는다면 되겠느냐 인마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도 허락하십니다. 어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십니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벌은 자기 자식 공부 안 시키고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 매일 밥 먹고 놀라고 그럽니까? 재벌일수록 더 악착같이 시키더라고요. 유학도 보내고요. 그 유학하고 공부하기 쉽습니까? 왜 그렇게 아들, 자식을 그렇게 고생시킵니까? 더 많은 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겠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권한을 주십니다. 우리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싫어요. 만약에 재벌의 자녀가 학교도 가기 싫다, 다 싫다 들어앉으면 뭐합니까? 그 아이 땅 뭐하겠습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때로는 고난이 아프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를 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혹시 힘든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게 고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물론 마음은 원하지만요. 저 바다에서 바람 풍나 얻게 하십시오. 그럼 바다 올라가지 말아야지, 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고향 같은 세상이 광야 세상인데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 없게 하죠. 그럼 나는 어려움 없이 여기 에덴 동산에 살아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어려움 없으면요 천국도 상관 안 해.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원천의 어려움을 때로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건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 내게 있는 잠재우던 능력들이 개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문제 피하려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요,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받아도 어떤 학생은 정말 신나게 답을 쓰는 학생이, 어떤 사람 똑같은 시간에 끙끙거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도,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끙끙거리면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찬송하며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준비, 평소에 하나님을 실감하며 체험한 사람은 공부하는 학생 답 쓰는 것처럼 하고 그저 대충 지멋대로 살다가 아쉽다면 주여주여 하는 사람은 그저 문제가 되게 힘든 것이요.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머물러 있는 자와 나아가는 자,
여러분, 머물린 자는 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신 분 아시지만, 세워만두는 자동차라면 기름 넣을 신경 쓸 필요 없죠? 왜? 기름 안 쓰니까, 비는. 근데 운행하는 자동차는 기름 떨어질까봐 신경 쓰면 기름 넣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쓰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왜? 말씀 순종 안 하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없어도 얼마든지 지났는데. 이해되십니까? 뭔가 하나님을 바로 신앙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순종에 힘쓰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개발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 우리 남전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숨겨놨다 주님 앞에 가져가 봤던데 빠닥감이에요. 어떤 성도는 자신이 주어진 능력을 팍 해버려서 주여 이렇게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 듣는데 숨겨놓고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한 달에 가득한 사람 됩니까? 성김 한 달한테는 쫓겨났죠. 천국 가서 쫓아내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다면은 영원토록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무진장 많을 텐데 안심하십시오. 그 천국에는 그게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건 없는데 있다면 거기서 일하실 분들이 무진장 많을 것 같아. 왜? 너는 똥이나 퍼라. 그렇지 않겠어,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전으로 300년 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낸 목적. 우리 요래문답 제일 문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본 본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이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 실감하면서 살면서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인 주님을 점점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데 국무총리라도 대통령이 목마르다 못합니까? 국무총리 쫓아 물 떠오잖아요. 떠오지 않겠어요? 그죠? 나 안 봤지만은 안 그러겠어요? 없으면 비서가 없으면 국무총리 쫓아 물 떠오는 거지. 왜? 대통령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나를 막 고집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금덩어리 하나를 저 오물통에 집어 던져놓으면 여러분 지나가겠습니까? 더럽다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뒤집어 쓰고라도 꺼내갖고 오시지. 왜? 금 가치를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속에 모신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전 사도바울의 고백. 아 그래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구나 이거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비천에 처할 동안 다 왜? 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모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여러분 나에게 능력 주신 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시네. 지금 내 우리 마음에 머무시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모두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안 돼, 못 해.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나를 고쳐내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죽은 지 날이 돼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설을 따라 삼천입니까, 그게? 저는 믿습니다, 그게. 날이 아니라 40일이 됐더라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나 살려주는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못한다 그건 내 수준에서 못하는 것이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내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데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유 안 돼요. 아 망신당해요. 그러다가는 아유 못해요. 주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믿음대로 될지. 안 못해. 네 믿음대로 못해라 그래.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항상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전 죽었습니다. 제가 운동한 것도 제가 원래 17년째인데 헬스를 한 거 17년째인데 제가 아침부터 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삐시라고 오늘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헬스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했는데 하니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는데 그래서 200분 그냥 한 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 지금 200분 흉내 허리 부러집니다. 지금 하면 안 되고 10번이면 10번부터 계속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알았습니까? 제가 말은 뭐냐? 계속 하면 되더라. 계속 하면 되더라. 뭐든지. 초보 운전 딱지 붙이고 다니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힙번을 불고 가잖아요. 끌지 가잖아요.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 주님을 내 삶 속에 항상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아니, 주님 어쩌우리까? 어쩌우리까? 저는 교회인데 부부싸움 할 때 다 물어보시라. 부모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쥐 박아볼까요? 이러면 쥐 박으라면 쥐 박아버려서 그지.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왼수도 사랑하라는데 왼수도.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의식해봐라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는 자꾸 포기되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들어주시면 여러분 적장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라는 직함 가진 사울왕이 넘어뜨렸습니까? 이스라엘 유명 장군들이 넘어뜨렸습니까? 그 현장에 있던 이름 없는 소년 다윗.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격업도 없는 소년 다윗.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가졌던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에는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통해 살아가십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잠재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태어날 땐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잠재 능력을 주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 어떤 사람은 쭉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묻어놓은 사람 못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시편 93절에 대저요한은 크신 하나님이라, 크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자. 우리 집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겁이 납니까? 겁 하나도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나는 지식도 짧고 뭐 짧은데 왜 나만이 내 속에 주님 생각하냐. 주님 생각하냐. 주님이 이제 야 나 있자 나 있자 생각 안 들려 안 들려. 난 가진 게 있어야지. 지식도 짱인데 뭐든. 그럼 주님은 맥풀이지 않아요? 나는 뭐냐? 나는 듣지도 못해.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자신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의 뜻을 하겠습니다. 주의 쓰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자존심도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삐죽으래 삐죽으래 삐죽으래라 삐죽으래 난 간다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들어서 해서 필요하신 데 놀랍게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헌신제배 드리신 우리 남전도 여러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